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?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모든 거 다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날 되고 싶어서 버티고 있습니다.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저는 송호기입니다.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왔습니다. 왜? 우기 걱정하지 마세요. 우기 교육생. 네. 꼭 그렇게 되길 응원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정희 교육생. 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? 저는 육체보다 마음이 힘들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한때 살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는데 주어진 인생 정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떤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?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왜 그랬지? 뭔가 되게 복잡 미묘하고 되게 다양한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었어요. 김민혁 교육생! 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? 저는 항상 강해야만 했습니다. 정말 열심히 강한 척 살았습니다. 여기 와서 강한 척이 아닌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습니다. 앞으로 더 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.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. 뭐. 근데 참 강인하게 잘 지금까지 잘 살아온 동생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육체는 중요치 않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!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지금 그 모든 순간 이겨냈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겁니다. 언니네 손 잡아, 내 손 잡아. 언니, 따라갑니다. 언니, 저만 보고 따라가요. 잘했어.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. 어디 가든 잘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